라면과 김밥 같은 간편식부터 과자와 음료까지 요즘 전 세계가 K푸드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기업이 아닌 중소업체들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횡성에서 홍콩으로 수출을 돕겠다며 접근해 물품만 받고 대금을 갚지 않는 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횡성의 한 식품 제조업체입니다. 핫도그와 추로스 등 간식류를 제조해 전국의 휴게소, 놀이동산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맛과 품질을 인정받으며 30년 넘게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알짜배기 업체지만 최근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다 낭패를 봤습니다. 지난해부터 식품 박람회 등에 참여하며 판로를 찾던 중 홍콩에서 유통업체를 운영한다는 관계자 유모 씨가 접근해 왔습니다. 유 씨는 공장도 직접 둘러보고 제품도 맛본 뒤 업체와 계약을 맺었는데 우선 물품을 먼저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심쩍었지만 초기 물량이 많지 않아 일단 물건을 보냈고 이후에 값도 받았습니다. 계속 이 내수 상황이 좀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부터 해가지고 수출처를 많이 찾았는데 중소기업들은 아무래도 내수 시장에서 대기업하고 경쟁이 좀 힘들기 때문에 수출에 좀 목을 많이 매거든요. 유 씨는 현장 반응이 좋다며 2차, 3차로 더 많은 물량을 계약하자고 했고 이번에도 물건을 먼저 보낸 게 화근이었습니다.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지금은 연락도 거의 끊겼습니다. 이렇게 받지 못한 돈만 4천만 원 가량 됩니다.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같은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곳이 더 있고 아직도 중소업체를 노려 접근한다는 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중소업체의 경우 해외 업체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계약서 작성도 서툴 수 있는 점을 노리는 겁니다. 그 울진에 있는 한그 같은 피해 업체한테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전적이 있더라. 근데 자기도 이제 피해 업체 찾다 보니까 우리한테 연락을 하게 됐더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라면과 김치 등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이 47억만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횡성군만 해도 지난해 가공식품협의회를 통해 미국, 캐나다, 홍콩, 일본 등에 60억 원 넘는 수출액을 기록해 매년 그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K푸드 열풍의 이면에 이런 수출입 관련 피해도 늘수 있는 만큼 정부나 지자체의 보호대책 마련과 기업 교육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